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류교량으로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일산대교가 무료로 개방되었습니다. 경기도와 김포, 고양, 하주 3개시는 27일 일산대교 톨게이트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발표 및 무료 통행 카운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이한교 경기도 행정 2부지사와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중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대처해진 것은 통행료가 아니라 교통권입니다. 더 이상 불합리한 차별, 부당한 관행을 거두어달라는 엄중한 시대의 명령입니다. 백제나마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정상으로 회복시켜놨습니다. 이제 진정한 시민의 공동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2월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주 일산대교와 무료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26일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가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통보했습니다. 공익처분으로 일산대교의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관리 운영권이 소멸되어 무료 통행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무료화로 통행료 절감 효과 이외에도 17년간 총 2,232억 원의 시설 운영 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약 3천억 원의 사회적 편의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8개나 되는 한강 구간도에 유일하게 10년 동안 천일이원씩 확보한 내용을 가졌던 거거든요. 이분들한테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바로잡아 줍니다. 특별히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보상도 아니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교통기관권을 국민들, 지역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의지를 확보합니다.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자동차 플렉션을 올리거나 간이 현수막을 들어올리는 등 환호했습니다.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프동과 고양시 벚꽃동을 잇는 길이 1.84km의 다리로 출퇴근 시 승용차 기준 왕복 2,400원의 요금이 필요해 민자도로보다 최대 5배 비싼 요금으로 종종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가 완성이 돼서 저희는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일단 경기 서북부 도민들의 영향으로 저희가 자유롭게 이제 일산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반가운 말씀입니다. 주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 측은 해당 공익처분이 불법이라면서 불복하고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소송에 대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경기도는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원안 판결까지 전체 인수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산대교 무료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